잠깐 여러분, 그동안 떠먹여주는 과학 채널에서 제일 재밌게 본 게 무슨 영상이었나요? 우리나라에서 식인물고기 피라냐가 발견됐다고? 2021년엔 22살, 33살, 43살인 사람은 남들보다 5년 일찍 죽는다니? 사회적 거리두기,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 원조였단 말이야? 한국인이 이제 이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재밌게 보셨던 이 영상들 이제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20만 명, 누적 조회수 500만. 딱딱하고 어려운 과학을 쉽고 재밌게 이야기해주는 떠먹여주는 과학이 책으로 나왔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신기한 과학적 사실부터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봤던 짜릿한 사건들까지 유튜브 떠먹여주는 과학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29가지만 골라 엮었죠. 우리나라 1등 서점 교보문고에서도 화제의 신간으로 등극. 여러분들께 천천히 스며들고 있는데요. 물론 온라인 서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젠 유튜브가 아니라 책으로도 입만 벌리고 계세요. 저희가 떠먹여드릴 테니까요.